독일에서 열린 특별한 스포츠 이야기인데요. 말과 기수가 한 몸이 되어 펼쳐진 마장마술 경기.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코스는 아주 우수한 말과 기수가 돌 수 있는 시간 60초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질 무렵까지 아무도 이 시간에 접근을 못한 것으로 봐서 얼마나 어려운 코스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선수들은 세계 제1의 기록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헬만 슈리트 진짜 말과 교감이 되는 62.6초로 기존 시간에 접근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. 대야망 저렇게 뛸 수 있대. 지금까지 동물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 같은 스포츠였습니다. 예술이네.